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30여 년 장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구를 하고 장명을 해오다 보니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도 사주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한자를 쓰게 될 때는 이렇게 흘러간다. 단지 이런 한자를 씀과 동시에 운명은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주제를 갖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이걸 몇번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개명을 하시면서 또 장명을 의뢰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과연 이름에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저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 이름에서 말벌 숙자를 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말벌 숙자. 얘는 12획입니다. 12획. 음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를 쓰는 사람들이, 숙이란 글자를 쓰는 사람들, 단지 사주와 상관없이 이 숙을 쓰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배우자 문제에서 갈등을 참으로 많이 심하게 겪습니다. 이 말은 갈등이라는 것은 사냐 못 사냐 이혼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소가리를 많이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소가리를 많이 해요. 이 한자를 씀과 동시에 겪다는 거죠. 이 한자를 씀과 동시에. 도대체 뭐길래 이 한자를 씀과 동시에 그런 건가? 어쨌든 이 숙이란 글자를 그래서 장명에선 잘 쓰지 않는다. 근데 예전에는 이 자를 많이 썼고 지금도 이 숙자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숙은 또 발목을 잡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갈등인데 이게 결국 뭐냐? 근심을 유발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근심. 그 다음에 숙자 다음에 한번 다른 글자 하면 아름다움이 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자. 얘는 구획입니다. 구획. 양이고요. 양. 말벌숙 뜻이 참 좋습니다. 맑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맑지를 못하고 탁하게 살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울. 그런데 말벌, 아니,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사람들 또한 뭐냐?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갈등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사람이 여름철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여름철 5월달, 6월달, 7월달 혹은 양력 10월달 이런 달에 태어난 사람이 아름다운 밑자를 쓰게 되는 경우 여성분들에서 남자도 그렇고요. 아름다운 밑자를 쓴 경우 정말 배우자 문제에서 서로 분리되거나 위장, 이 아이 분리돼서 살거나 아니면 함께 살아도 정이 일찍 끊어지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자를 씀과 동시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밑자를 특히 여름철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 주죠. 건강.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라. 말벌 숙은 본인이지만 배우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배우자, 건강. 이것은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건강에 관계된 글자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밑자를 씀과 동시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분들, 보편적으로 배우자 문제에서 이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한자를 씀과 동시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순할순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내천자가 있습니다. 내천자. 내천자. 여기도 12획입니다. 12획. 음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 순할 순자를 쓰는 사람들은 좀 보편적으로 열입니다. 열이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보겠죠.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하다.
근본적으로 소가래를 많이 합니다. 이 순환주사 선생님 자기 혼자 소가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가 많습니다. 결정장애. 이 한자를 쓴과 동시에 이렇다는 걸 이야기. 이 한자를 쓴과 동시에 이름의 이 글자. 그러면 내 형제 중에서 내 부모 쪽 어머니 중에서 어머니 이름 중에서 이런 한자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가래를 많이 한다는 걸 이야기. 당연히 무슨 문제냐? 배우자 문제겠죠. 배우자 문제로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특히 순할 숫자를 쓰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태어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건강. 그리고 순할 숫자를 쓰고 있고 맑을 숫자를 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혼자서 잘 놉니다. 혼자서요. 혼자서 잘 노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성 관계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혼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한자를 우리 어머니들, 우리 식구들 중에 형제들이 이런 한자를 여성분들이 쓰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이런 한자를 쓴과 동시에 많은 소갈이 가슴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공통분모가 뭐가 있냐? 이 세 개, 밑자, 숙자, 수를 쓴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인내의 여왕이라는 걸 이야기해줘. 인내. 그냥 참고 견딘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항상 소가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결정장애, 우유부단이죠. 수도 없이 변화를 갈망하면서 수도 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자신을. 자신을 위한 행위, 자신에 위한 투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여성 이름에서 반대로 아들자, 계집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계집녀. 아들자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에. 자자 쓰시는 1950년, 40년, 40년, 5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때까지 하는데 이 자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계집녀를 쓰는 분도 있고요. 계집녀배는. 이 자를 자자를 쓰는 사람 말 그대로 자녀에 대한 근심, 여기는 자녀하고 배우자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다른 것이 뭐냐. 계집녀나 아들 자자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여기하고 다르게 여기는 적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자기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내 어머니 이름에서 자를 쓰는 사람들, 내 누이 중에서 자를 쓰는 사람들, 계집녀를 쓰는 사람들은 뭔가 일 개척하고 스스로 어떤 맨땅에 헤딩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만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자기 스스로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또 취하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니까 조그만 거라도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취하는 힘이 강한 그런 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픔은 뭐냐? 배우자 대신에 여기는 배우자 대신에 집안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하라. 아내이면서 남편 역할도 하고 아내이면서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아내 역할도 하면서 집안의 중심 역할, 남편을 먹여 살리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엿자와 자자를 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에 이거 한자를 쓴과 동시에 그렇다는 거죠. 장명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계집녀가 있는데 계집 피차처럼 이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계집 이들 가지고 이렇게 희자 계집여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자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계집여배가 들어감과 동시에 개인이 자기 집안에 해자 계집이자 자기가 집안에 중심 역할을 하라. 이 말은 결국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혹은 배우자와의 어디 떨어져서 살든 이혼을 해서든 결국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집여배를 장명에서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왜? 고행의 길자니까. 힘든 길을 많이 걷고 만 가지 일을 겪고 가라는 거니까 잘 쓰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글자를 쓴과 동시에 그대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번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은 바꿔보시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장명 30여 년 해왔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전문적으로 하지만 한 50대 중반 60대에서 개명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명 두 명도 될까 말까 했습니다. 15년 전에는요. 거의 안 했죠. 대부분이 10대, 20대, 30대, 40대 그 정도에서 뭐죠? 50대만 넘어가면 개명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거의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산증인이죠. 30여 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근래는 굉장히 개명을 많이 합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분 많아요. 그만큼 자기의 삶을 중요시 여기고 또 개인의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얼마든지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힘을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이가 70 됐는데도 바쁘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이 1934년생이십니다. 저에게 개명하신 분이 한 6년 전에 개명했습니다. 지금 91세인가야 됐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분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고 좋아하십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이면 이름을 개명하고 이름을 장명할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되도록이면 8142 글자의 한자가 있으니까 그 한자를 정말 잘 골라서 장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름에 어떤 한자라도 예를 들면 쇠복종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쇠복종자. 사주에 상관없이 쇠복종자를 쓰면 이것은 이공계열입니다. 그냥 이공계열로 가요. 이공계열. 중요한 것은 이게 가운데 글자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종수 이렇게 있거나 하는 사람들 다 이것은 이공계열인데 이렇게 가운데 글자를 쓰게 되면 반드시 고향을 등지해야 합니다. 고향에서 출세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요. 반드시 고향을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타지에서 출세를 하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성향 자체는 고집이 세고 모든 걸 자신이 해야만이 속이 후련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신이 해야 속이 후련하다는 것은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이 대진녀와 아들 자체 쓰는 사람들 여기도 뭐냐? 여기는 개척정신이 있지만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이분들은요. 고집 세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들 자차 쓰는 사람들, 계집여배를 쓰는 사람들. 만 가지 어려움을 겪고 오신 분들인데 근본적으로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문제를 자기 스스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질 또 근본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쇠복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전에 이공계열이고 이렇게 지금은 이공계열 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종자를 쓰는 사람들은 첫 번째 고향을 등재하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여기도 뭐냐면 자존심은 세죠. 이 글자를 쓰면 자존심을 이야기해 주니까 자존심 세고 모든 걸 자신이 해야만 속이 후련한 사람이고 고향을 등재라. 서울 사는 사람은 지방을 내려가는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는지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든지 타지로 가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름에서 큰대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대자. 이름이 좋지 큰데. 근데 이 큰대자를 쓰는 사람들은 시련이 참으로 많습니다.
위아래 좌우에서 위아래 좌우에서 굉장히 실언을 많이 겪는 것이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잘 쓰지를 않아요. 뜻은 참 좋은데. 만약에 이름에서 구루문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루문자. 있어요. 구루문자. 한용운 구루문자. 한용운 선생님도 있지만 이 구루문자를 쓰는 사람은 구름이잖아요. 구름이면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해요. 떠돌이처럼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배우자 운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스님들이 법명으로서 구루문자 쓰시는 분 있지만은 이건 말 그대로 떠돌입니다. 떠돌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라.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태어난 분들 중에서 70년, 80년 이런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심자를요. 마음심변. 은혜은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은자. 여기도 마음심변이죠. 은혜해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지혜해자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자 마음심변. 뜻지자 마음심변도 있고요. 이게 마음심변. 해자 같은 경우도 지혜 해자도 그렇게 마음신변 이렇게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많이 태어난 사람들에게 은혜자를 많이 이 은자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마음고생이 이 은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열의 한 8명 정도는 소속으로 가져라 이걸 이야기하고 결혼을 늦게 하라는 걸 이야기해주죠. 일찍 하면 아픔 좀 소가기를 많이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만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만혼. 지혜자를 쓰는 사람들은 이인자라는 거죠. 이른자가 못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인자로서 가라. 이른자로서의 그릇은 작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문화예술에 관계된 감각적인 것은 좋다는 걸 이야기해 줬는데 여기도 뭐냐 여기도 결혼과 관련된 글자는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배우자에 관계된 거. 그래서 되도록 이런 글자를 쓰지 않는 거. 왜? 배우자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길 다니는 사람 혹시 10명 중 이 글자를 쓰는 한자라도 이게 마음심이 있는 사람 쓰는 사람들 한 번 질문 안 물어보시면은 정말 대부분이 배우자 문제, 직업 문제 이런 부분에서 소갈이 많이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곳에 들어가서도 희한하게 소갈이를 많이 해요. 혹은 배우자 문제로. 그래서 이런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명에서 우리가 그만큼 좋은 글자를 쓸 수 있는 글자가 많이 있는데 한자에 하나하나의 뜻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내가 배우자원이 타고난 사주팔자에서 뭐가 약할 때 어떤 부분이 약할 때 그것을 대타로 쓸 수 있는 한자들이 8142글자에서는 보완할 수 있는 한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제가 이야기한 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서두에서 사주에 상관없이 이렇게 씀과 동시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길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러냐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좋은 한자들도 있을까 아니냐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한자. 사주에 상관없이 좋은 한자가 있을까 아니냐.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때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뭐냐. 사주에 맞춰서 좋은 한자를 쓰면 그만큼 좋다는 걸 단. 오늘 지어서 내일 당장 좋은 건 아니겠죠.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 그는 한자에는 중요한 힘이 있다. 한자에는 힘이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이 있다. 뜻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내가 아우로 쓰거나 내 이름으로 쓸 때 좋다는 걸 이야기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면 금상첨화겠지만 뭔가 좀 어느 부분에서 약한 부분을 갖고 태어났을 때 거기에 맞는 한자를 잘 입혀주는 것은 괜찮다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장명을 제가 하다 보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과연 이름 개명하면 좋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한자를 다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한자들이 좋더라. 근데 그것을 사주까지 저에게 주니까 고객들이 사주까지 주니까 장명하는 데는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죠. 왜? 한번 잘 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30년 장명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주가 조금 약해도 거기에 맞춰서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은 괜찮다는 걸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어차피 평생 불러주고 내 대신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 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죠. 내가 현재 여기에 있지만은 어딘가에 내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어서 제 이름을 찾을 때는 저는 여기 있지만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저는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왕이면 나에게 맞는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8142 글자의 한자 중에서는 좋은 한자들이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특효약이 있다. 이런 이름 약집에는 이런 특효를 발휘하는 한자들이 있다는 걸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10여년 장명해오고 15년 장명해올 때 이럴 때는 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보니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감정하다 보니 이름은 분명히 중요하다. 어떤 한자를 저에게 들이댄다도 제가 사주 하나도 없이 이름에 어떤 한자를 들여도 제가 금방 그 사람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맞아요. 거의 대부분. 왜? 제가 틀리는 말은 정확히 안 하거든요. 빼버리고 정확히 맞는 말만 탁탁탁탁탁 잡아주면 도대체 이름이 뭐길래 그렇게 정확히 나오냐 하는 것이 또 이름이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름은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이름을 잘 짓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개명할 때는 한번 의뢰해서 한번 활용해보시라. 괜찮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의 사주에서 음양 오행 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약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거기에 대타 쓸 수 있는 한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